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최은혜비입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에서 텍스트 내용을 포인트를 주면서 보기 좋게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실행하면 기본 슬라이드에 첫 번째 레이아웃이 나오는데 이것은 글상자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하기 전에 새 슬라이드에서 빈 화면 슬라이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삭제합니다. 그리고 글상자 클릭해서 제목을 입력합니다. 두 번째 글상자 본문 내용을 입력합니다. 제목과 본문 내용을 위치를 조정합니다. 위로 올려서 위치를 조정하고 이곳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글상자 클릭하고 본문 내용 중에서 포인트는 퍼센트입니다. 제목이 있고 본문 내용이 있고 퍼센트가 있는데 퍼센트가 포인트니까 이것을 Ctrl C 눌러서 복사합니다. 글상자 클릭하고 이곳에 붙여넣기 합니다. Ctrl V 하고 글꼴 크기를 44 정도로 키웁니다. 눈에 제일 먼저 띄어야 되니까 좀 크게 해야겠죠? 퍼센트는 숫자보다는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글꼴 오른쪽 눌러서 위첨자 30% 정도 하고 확인 눌러줍니다. 그 옆에 본문 내용, 첫 번째 본문 내용을 복사한 다음 Ctrl C 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글상자를 이용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Ctrl V. 위치를 약간 위로 올립니다. 글 위치와 숫자 위치가 같게끔 합니다. 그 다음 내용도 마찬가지로 그 아랫부분, 글상자를 이용해서 글 아랫부분에 Ctrl V에서 붙여넣기 합니다. 위치를 윗줄과 아랫줄, 왼쪽 부분을 맞춰서 배치합니다. 글씨 크기도 조정합니다. 위에 부분은 14포인트, 아래 부분은 좀 작은 게 나으니까 12포인트 정도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 글씨 크기를 조정했습니다. 물론 글꼴도 같은 글꼴로 조정했습니다. 그럼 세 개의 글상자가 있는데요. 화살표로 드래그해서 세 개를 묶습니다. 지정한 다음 정렬해서 편집, 그룹화 시킵니다. 그룹한 다음에 이것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내용이 3개이니까 클릭해서 밑으로 잡아당깁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줄을 잡아당기면 3개가 복사가 되었습니다. 위치를 적당히 조정하고요. 조정한 다음 첫 번째 줄은 됐고, 두 번째 줄 50%, 50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제목, Ctrl C에서 붙여넣기 합니다. Ctrl V. 내용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컨트롤 V. 그 다음 두 줄을 한 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줄을 왼쪽으로 잡아당겨서 위에 글상자와 맞춥니다. 왼쪽 맞춤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퍼센트 49 입력하고요. 마찬가지로 제목 컨트롤 C에서 복사한 다음 붙여넣기 합니다. 내용도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Ctrl V 두 줄을 한 줄로 만듭니다. 그리고 너무 기니까 적당한 위치에서 엔터 쳐서 잘라냅니다. 두 줄로 만들었습니다. 왼쪽 맞춤 조정해 줍니다.
위에 본문 내용은 삭제합니다. 모두 지정한 다음 될 길을 눌러서 삭제해도 되고요. 아니면 글 상자 자체를 지정한 다음 될 키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내용 완성이 되면 제목과 본문 내용을 재배치합니다. 끌어당겨서 적당한 위치로 이동을 시킵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동을 합니다. 세 개의 본문이 있고요. 본문의 위치, 정렬, 맞춤, 특히 맞춤을 시켜줍니다. 여기서 왼쪽 숫자의 왼쪽 맞춤을 해줍니다. 맞춤에서 왼쪽 맞춤, 그 다음에 글 상자의 세로 간격을 균등하게 해줍니다. 맞춤에서 세로 간격 균등하게 균일하게 해주고요. 그런 다음 세 개의 내용을 지정한 다음 그룹화를 시킵니다. 하나로 합치는 것이죠. 하나로 합치고 이동시켜서 적당한 위치로 놓고 제목 역시 크기가 작다면 글씨 크기를 조금 키워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포인트를 주는 것이죠. 제목을 키우고 숫자가 포인트니까 숫자의 글씨 색을 바꿔봅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만 범위 지정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색으로 지정합니다. 파란색이나 빨간색이나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적당한 색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하얀 바탕에 텍스트를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배경을 깔아줍니다. 디자인에서 원하는 배경을 깝니다. 검정색으로 배경을 깔았습니다. 글씨 색 포인트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 색에서 좀더 진한 파란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만 범위 지정합니다. 그리고 홈으로 가서 글씨 색을 좀 진한 파란색으로 바꿔봅니다. 예, 바꿨습니다. 텍스트의 내용을 보기 좋게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